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셨냐는 이 인사 말씀이 살짝 탁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두성을 거친 다음에 청아한 목소리로 오셨어요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감기에 걸렸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3일 전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굉장히 목구멍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이게 언제 병세가 악화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약방으로 향했죠. 그곳은 3층에 위치한 뇌과라는 약방이었어요. 의원님을 만나서 몸만 아픈 상태라서 몸살기나 열이 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몸만 아팠거든요. 그렇게 삶의 터전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숙박업소 청소를 하고 하루를 아주 알차게 보내고 있는데 해가 지니까 몸이 더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스치기만 해도 살갗이 아프고 머리도 굉장히 어질어질해지고 제가 흔들리고 있는 건지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집에 오면서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응급약을 사와서 약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이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세상에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 정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방으로 향했죠. 선생님한테 아주 그냥 몸살기 때문에 죽겠다고 사경을 헤맸다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청진기로 저를 분석해보고 목 안에다가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벌려본 결과 이거는 도저히 약으로는 안 된다 링거를 하나 말고 두 개를 맞고 가도록 해라 라고 처방을 해주신 거야. 그리고 저는 그 주사실에 누워가지고 링거를 두 개 다 맞았죠. 링거를 맞는 것도 시간이 2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날 알바를 갔어야 되는데 와 이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링거를 맞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 몸보다 이 알바를 가야 된다는 제가 없으면 대타를 해줄 사람도 없거니와 또 제가 빠지게 된다면 하루의 일당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추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링거 가격이 7만 원동이란 말이에요.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3일째가 되는 날이라서 목 상태가 그나마 많이 나아지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날인 만큼 이렇게 따스운 스웨터도 입고 목도리도 하고 강아지 모자도 썼어요. 제가 쌍화차를 따뜻하게 데워왔어요. 이걸 좀 먹으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병원에서 같이 먹으라고 줬던 시럽이에요. 세상에 밤에는 이걸 두 개나 먹으라네. 그래서 이걸 좀 먹도록 할게요. 너무 맛이 없어요. 너무 맛이 없어. 이거는 두 개를 연달아서 못 먹겠네요.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먹는 걸로. 여튼 참 세상이 녹록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일해봤던 게 한의원에서도 일해봤고 그러니까 액세서리 가게에서 14K, 뭐 18K 이런 반지도 팔아봤고 일반 직장 생활도 해봤고 웨딩 플래너로 일도 해봤고 KFC에서도 알바를 해봤고 지금 일하고 있는 숙박업소에서도 알바를 해봤고 커피 전문점에서도 브랜드별로 뭐 개인 카페도 알바를 해봤고 심지어 제가 자영업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태 알바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약간은 예감이 가시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생각이 다 안 나서 그렇지 더 많은 일을 해봤어요. 이런 일들을 제가 해오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참 녹록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밥 벌어 먹는다. 자기 앞가림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본 결과 참 밥 벌어 먹고 산다. 밥벌이 한다.
이것만큼 대단한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고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업주부일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앞가림하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가끔 친한 친구가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많이 까이고 와서 이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 대다수잖아요. 저도 많이 겪어봤고 그 속에서 그거 다 참아내고 서비스업이면 손님들한테 하대당하고 정말 기분이 나빠도 끝까지 웃어야 되고 참 여러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힘을 쓰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앞가림하고 밥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제가 진짜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사 먹는 뭐 음식이나 아니면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먹는 커피 이런 거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그 주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유튜브를 보면서 광고 한 편씩 봐주시잖아요. 5초 만에 스킵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도 길게 봐주시는 모텔 알바생 열심히 사니까 내가 그래 한 15초도 봐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다 저한테 광고 수익을 주시는 거 아니겠으니 그럼 저는 그걸로 또 이제 야곱야곱 저축해서 그걸로 좀 더 밥 벌어먹는 데 쓰고 이것이 다 우리 대한민국을 굴러가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하시길 바래요. 제가 이렇게 아픈 와중에서 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꽤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해서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약간 첨가해서 그 내과 약방설 좀 풀어드릴게요. 뇌과를 가가지고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참 요새 그 감기가 유행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안에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남녀노 이렇게 있고 소는 없지. 소는 소아과 있으니까. 근데 소도 참 많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3층에 있는 뇌과였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들어올 때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소아과고 여긴 뇌과예요. 저는 이게 뇌과로 들어가면 되는데 소아과를 얼핏 보니까 시상에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참 많더라고. 요새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고 하는데 거기 애들이 다 있어. 참 애들이 많구나. 아픈 애들이 참 많구나. 이러고 뇌과에 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롱패딩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롱패딩에 문제가 있어요. 그 자크가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보통은 똑딱이로만 롱패딩을 잠그고 다니는데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아픈 상태라서 따숩게 입어보고자 지퍼를 여기 목구까지 올리고 갔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의원 선생님한테 제 병세를 말씀을 드리니까 패딩 좀 벗어보세요.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패딩을 벗으라니. 저는 패딩을 벗을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청소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지퍼를 내리는데 그 지퍼가 맨 끝부분이 고장이 났거든요. 이게 배꼽 아래에 그 부분에서 아무리 해도 지퍼가 안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을 했어. 어떻게든 열려라 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역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게 마치 하나의 치마를 벗듯이 제 팔을 빼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지 아래로 신발 아래로 벗었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패딩을 벗는 사람이 어딨어. 나밖에 없어. 무슨 바지 보는 줄 알았어. 아주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진지한 장면이냐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쑥스럽게 지퍼가 고장나서요. 그리고 이제 진찰을 하고 나서 링거를 맞으려고 이제 링거실에 갔는데 그 간호사 언니가 한 30대 후반, 40대 정도 되신 언니였어요. 오늘 링거가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열을 떨어지게 하는 링거고 두 번째는 비타민, 영양제 링거래요. 첫 번째 맞는 이 링거는 수액이 되게 빨리 떨어진대요. 똑똑똑똑. 그러니까 알고 있으라 이제 저한테 사전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알겠다면서 저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판을 내드렸죠. 닦고 하고 놓으시는 게 아니라 넣고 닦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열린이 문언하시는 분이요. 긴장하지 않았을 때 확 찔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열이 많으니까 침대에 있는 장판은 키지 않을 거래요. 정말 온풍기만 키시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시상에 그 옆에가 소아과라고 했잖아요. 그 벽을 사이로 옆에가 아마 진료실인 것 같아요. 애들이 괴성을 그렇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호러야? 무슨 액수? 아니 액수 아니지. 그 뭐지? 직소. 직소가 나온 줄 알았어. 무슨 소아 한 배 찍는 줄 알았어. 아주 소리 그렇게 많이 질리더라고요. 비명, BGM을 들으면서 누워있는데 굉장히 추운 거예요. 막 오한이 오는 것처럼. 그 이불을 아무리 목 끝까지 올려도 손이 떨리고 막 그래요. 발도 막 시려와. 그렇게 링거를 15분 정도 맞으니까 간호사 언니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간호사님 제가 아침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장판 좀 틀어주세요. 근데 간호사 언니가 역시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안 된다면서. 환자분은 지금 열이 많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링거만 교체하시고 나갔어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호사 언니 나가고 나서 한 3-4분 있다 아래 기어 나와가지고 장판을 찾았어요. 그리고 3단을 누르니까 장판이 켜지지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코드를 또 빼놨어. 그래서 그 코드를 찾아가지고 연기를 시켰지. 그리고 이제 누워가지고 아이고 참다 춥다 이제 살만하다 이러고 누워있는데 아니 간호사 언니가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몸 불편한 게 없냐며. 그러면서 제가 장판에 연결해 놓은 거를 아주 그냥 귀신같이 보시더라고요. 이러면 더 병세가 악화된다면서 그거를 그냥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병세를 나으려고 이 약방에 방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저체온증을 얻고 갈 것 같다. 간호사 언니가 이제 그 말에 좀 흔들리시는 것 같더라니 밖에 나가가지고 그 귀에다가 체온 재는 거 아시죠? 그걸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체온을 재보더니 어머 열이 다 떨어졌네? 이렇게 링거빨이 좋을 줄 몰랐다며 결국에는 장판을 연결해 주시고 나갔지요. 이렇게 결국 어제는 제가 일을 못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돼서 오늘이죠. 오늘은 제가 그나마 고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퇴근을 한 거죠. 그나마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돌아와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친한 누나나 친한 친구나 아니면 이렇게 친한 동생이 목소리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만나지도 않고 기피하고 그러시진 않으시잖아요. 우리 그 정도로 우정 쌓았잖아요. 아 물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또 금방 친해질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